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해먹을 음식이 메밀전과 메밀전병인데요. 친정엄마가 메밀가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반죽해서 한번 전을 부쳐볼 건데, 사실 제가 직접 메밀을 가지고 요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유튜브 공부했는데, 반죽을 걸쭉하게 하면 안 된대요. 좀 묽게 해가지고 얇게 부쳐야 된다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잘할 수 있겠죠? 많이 해야죠. 또 나눠 먹게. 엄청 많은데? 간은 소금간만 해요. 자, 적당히 물 넣고 저어볼게요. 어우, 걸쭉해요. 한번 더. 이제 채에다 반죽도 다 걸러가지고 된것 같아요. 이대로 두고 재료 준비할게요. 메밀전의 재료는 곰똥을 넣고 해보려고요. 곰똥이랑 김장김치 넣고 해볼게요. 곰똥 준비됐고요. 이제 메밀전 부쳐볼게요. 오늘은 즉석에서 부치면서 먹으려고요. 더 맛있잖아요. 자, 재료 준비했어요. 메밀 전에 곰똥 넣고요. 김장김치 잘 익은 거 살짝 헹궜거든요. 요거랑 메밀 전병은 제가 신정 때 만두를 해먹고 만두 속이 남아서 냉동에 얼려놨던 거 그냥 녹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냉이 만두 해먹고 속 남은 거 냉동에 얼렸던 거 녹였거든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먹을게요. 자, 기름은 들기름이랑 식용유랑 섞었는데, 지금 저도 메밀전을 처음 부치는 거라 반죽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얇게 펴볼게요. 최대한 얇게. 곰똥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올릴까? 이거 봐봐, 엄청 묽어 반죽이. 이렇게 해야 된대, 메밀 반죽은. 한번 뒤집어 보겠어요. 와. 맨날 전에 엄마 처음인데 완전 성공이다, 이 정도면. 그니까. 너무 잘했다, 반주. 김장김치 잘 익은 거 넣어볼게요, 이제. 사이사이 곰똥도 좀 넣고. 오, 두 번째 거더 이쁜데? 그래? 세이가 기름 조금 들르라 그래서 들렀는데 어때? 기름 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긴 게 이쁜 거는 기름이 들러야지 이쁘게 되는데, 솔직히 맛있는 건 이렇게 묻히는 거지. 곰똥 넣고 한전 한번 맛 봐봐. 그다음에 이거 김장김치 넣은 거거든. 그다음 2차 김장. 그다음에 3차 전병으로 갑니다. 원래 이렇게 할때딱 부치면서 먹는 게 맛있는 거야, 그지? 어때? 되게 맛있어? 엄마 손님 이거 봐봐. 곰도 달아. 손으로 먹어. 맛있어. 쭉 찢어봐. 고소하다.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자, 그 다음에 김치 메밀전 갑니다.
이제 전병 만들게. 네. 와, 전병 설렌다. 근데 냉이 만둣속 넣고 하는 게 더 먼저 할 것 같아. 왠지 김치부터 먹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어, 맞아요. 김치가 세서. 김치 메밀전. 가위로 잘라서 조금씩 먹어. 야, 옛날에 엄마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어. 왜요? 이런 거 부치면 어른들 드시고 또 우리까지 이렇게 막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런 건 음식 제사 지낼 때나 먹잖아. 자, 김치 메밀전이에요. 진짜 맛있다. 전에 냉이만두 해먹고 남은 거 아까워서 이거 냉동에 얼려놨었거든요. 와, 이거 넣고 전병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냉이를. 어때? 잘 되지? 나름 괜찮은데요? 와, 이거 훌륭하지, 이 정도면. 맞아요. 너무 훌륭한데, 이거? 자, 메밀 전병. 얘는 칼로 잘라가지고 먹어볼까? 자, 이렇게. 자, 냉이 메밀 전병이에요. 대박. 대박. 와, 냉이랑 너무 대박이다. 야. 와. 충격적이에요. 아니, 냉동실에 넣었던 건데도 이렇게 하얘지네? 깜짝 놀랐어. 진짜 대박이다. 그치? 응. 아, 더 맛있어. 냉이가 진짜 대박이다. 와. 냉이가 씹히면서 너무 향이 지네, 진짜. 어떻게 이게 냉동에 있던 거라고 믿겠어. 자, 이제 만두 속 해놨던 거.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것도. 와, 점점 잘 마는걸? 야, 끝내주네. 야, 김치 메밀전병. 김치 메밀전병. 엄청 맛있다. 야, 그래도 엄마가 이런 걸 참 여기서 해먹을 수 있다니. 오, 뜨거워. 오, 김치 메밀전병이에요. 오,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이거 대체 어떻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엄청 뜨거운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운데 빨리 먹고 싶지 않냐? 아, 이거. 왠지 식으면 더 쫀득쫀득할 것 같아. 이거보다 식감이. 좀 식으면. 맛있다. 엄마, 근데 나 냉이가 더 맛있어. 그래? 어. 냉이가 진짜 역대급이었어. 와, 냉이 한 장 더 붙여야겠다, 그냥. 나 이게 더 맛있는데? 그래? 메밀이니까 조금 덜 죄책감 느껴지네. 아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배부른데. 냉이 전병 하나 더. 냉이 넣고 한 전병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 냉이 이게 최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냉동실에 얼려놓기 너무 잘했네. 어쩜 이렇게 향이 그대로 살아있대.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아, 친정 엄마가 이거 메밀가루를 주신 바람에, 아우, 제가 또 난생 처음 메밀전을 다 무쳐봤네요. 매일 그냥 밀가루로만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앞으로는 메밀가루를 좀 구입을 해서 전 부칠 때 좀 활용을 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곰똥이랑 만두 속, 이거 냉이만두 했던 속, 그리고 김치랑 넣고 몇 가지로 해서 먹었는데, 와, 다 맛있네요. 냉이가 1등이에요, 근데. 이 추운 겨울 메밀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